일본 스타가 한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드라마 유리와에 출연하는 카네고 노무르를 윤정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찍느라고 이제 간단하게 찍었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일본 배우 카네코 노보루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거리를 좀 많이 보고 싶다고. 카네코 노보루는 한국이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이름을 술술 댑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친구. 아, 또 그 다음 좋아하는 게 일마레. 그 다음 좋아하는 게 일마레. 아, 또는 유명한 슈리 JSA 실미도. 실미도. 이거 나요. 카네코 노보루는 SBS 드라마 유리화 출연을 위해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 중인 그는 이동건과 김하늘을 이어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노보루는 일본에 부는 한류 바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겨울 연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붐이 나고 있는 겨울의 소나타를 見させていただいて すごく見やすいドラマだな、感情移入できるドラマだ。個人的に僕は同性なので、そういう人気にはすごく羨ましい気持ちの方があります。その 제가 병지장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불어올 뿐이라고 병지. 일마레 대츠그라이ですか? 유리와 녹화 현장에 갔었다는 노보루는 이동건과 김하늘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습니다. 유리모 모토 인기가 되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늘さんは 好きです. 김하늘 씨가 카네코 노보루는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드라마の作品のレベルっていうのは韓国も日本も多分同じような感じ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見えるんですが、映画に関して言うとやはり規模が違う。目がとても綺麗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ルニ 예쁘다는 말에 환하게 웃는 카네코 노보루. 한국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YTN 스타 윤정주입니다.